40대 후반에 월부에서 그것도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의 배우자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체력도 안 되고 관클도 밀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쿨님, 더바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습이나 배움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를 높인다면 결코 시간이 늦거나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충분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 작가님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아, 내 아이의 수가를 바꿔줘야지. 어차피 내가 안 하면 내 아이들 할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지라고 이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예. 세 번째 질문은 40대 후반에 지금까지 재테크나 투자에 담을 쌓고 살아온 저 같은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아니에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저 혼자면 그냥 이렇게 살고 말 텐데 이제 딸린 식솔이 있다 보니까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멀리하던 이제 성공이라든지 부라든지 뭐 다주택이라든지 여전히 와닿지 않는 단어들과 친해지려다 보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너무 무책임하게 살았다, 뭐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좀 강하게 좀 질책을 당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40대 후반에 월부에서 그것도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의 배우자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희 집 경제 사정을 직면할 때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체력도 안 되고 관클도 밀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가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네, 너스토 신청도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질문거리가 되나 상담거리가 되나 소쿨님, 더바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군대를 이제 방위를 갔어요. 그 대학교 다니다가 근데 이과였었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군대에서 동기를 만났는데 그 동기한테 이제 물어봤죠. 내가 이제 미대를 가고 싶은데 그 친구가 이제 미대를 다니고 있는 동기였어요. 내가 지금 시작하면 미대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군대까지 오고 대학교 이제 이과를 뭐 1년, 1년 반 이렇게 다니고 군대까지 왔으면 너무 늦지 않나? 내가 제대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수로 따지면 재수 삼수 정도가 아니라 오수였었어요. 오수. 너무 늦었지? 그랬더니 너가 들어가면 아마 미대에 너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같이 동기로 많이 들어올 거야. 형 누나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야 말도 안 돼. 내가 들어가면 오수야. 근데 6수, 7수, 8수가 있다고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네. 들어갔더니 제가 중간 정도더라고요. 나이로. 오수를 했는데 중간에서 조금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누나 형들이 있더라고요. 미대를 가고 싶었던 거죠. 다른 이과 문과를 졸업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야, 이 학교에서는 내가 짱이야 그랬더니 중학교 갔더니 이제 거기서는 이제 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리고 뭐 또 중3이 돼서 아, 이 학교에서는 내가 짱이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갔더니 거기서는 내가 제일 어리고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사회 이제 대학교 4학년들 보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은 말이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막 신입생들 앞에서는 폼을 잡지만 사회 나오면 완전히 해병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30대 초반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30살이니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벌써 제 인생은 다 정해졌다고 생각했죠. 미대 나왔고 뭐 광고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아, 이대로 난 평생 죽나 보다 했는데 그때 옆에 병상에 누워있던 그 50대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자네 나이면은 대학교도 다시 시험을 보겠네. 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때 내가 자네 나이 때 늦었다고 생각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도 늦은 때는 없고 자기가 성장하는
하는 그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지금 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너나이님처럼 하루에 뭐 50km씩 걸으면서 1년 안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1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예. 그게 뭐 어떤 학습이나 배움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를 높인다면 결코 시간이 늦거나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충분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 작가님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간절해야 되는 이유와 열심히 해야 되는 목표가 충분하신 것 같으니까 충분히 뭐 남들이 5년 걸려서 할 거를 1년 만에 남들이 뭐 10년 걸려서 할 거를 3년 만에 끝내신다면 3년 지나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남들 10년 한 것처럼 한다면 뭐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그냥 보이기에 그냥 그 아니 그냥 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50이고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믿는 순간 그거는 사실이 돼요. 근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인 걸 그러면서 남들 5년 걸릴 걸 1년 안에 끝낸다면 그만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야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크릿이라는 그 책과 그 거기서 만든 동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1 플러스 1은 2죠. 그거를 믿는 거는 과학이에요. 네. 믿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눈에 딱 봤을 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나이도 많고 지금 20대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이제 할까요? 그 친구들도 이제 제 나이 되면은 돈도 생길 거고 안목이 그동안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많은 유혹이 있겠죠. 친구들은 막 젊음을 이용해서 많이 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 더 성공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친구들이 간절함을 장착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10년, 20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김 작가님은 벌써 간절함은 장착돼 있고 이제 이거를 투입돼서 몰입해서 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종잣돈이 아무리 많아도 간절함이 없으면 이거는 하기 힘든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신앙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전진해 나가셔야죠. 그러면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밀도 높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뭐 한두 달 만에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남들 한 5년치 한 거를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까 목표로 하는 금액이나 바라는 점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생존과 희망으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으로 월 필요한 금액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존으로 필요한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빼면 생각보다 목돈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 나머지 병원비 같은 건 필요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본인이 더 나은 걸로 하고 싶은 거지 바람인 거지 반드시 필요한 돈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대도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도움 안 받고서도 오히려 잘 자랐어요. 예, 그런 걱정 괜찮거든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미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모 마음에서는 다 잘해주고 싶지만 이런 것들을 일단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내가 우리가 필요한 돈을 첫 번째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을 모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뭐 저처럼 난 욕심 있는 사람이야 난 야망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면 돼요. 맞는 대가를 치르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나 인생에서 나의 아이들의 정말 인생을 바꾸게 해줄 거야. 아이들의 수저를 바꾸게 해줄 거야. 저는 이제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그런 이 마음 하나로 계속 힘든 순간을 울면서 버텼거든요. 되게 깜깜하고 힘들고 지금 김 과장님이 흘렸던 눈물을 김 작가님이 흘렸던 눈물을 이제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 아이의 수가를 바꿔줘야지. 내가 나 대해서 해야지. 어차피 내가 안 하면 내 아이들 할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지라고 이제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5년 만에 자기 좀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기 나오시는 뭐 지금 옆에 제 옆에 코코드님도 그렇고 나인도 그렇고 너나님도 그렇고 미셸님도 그렇고 저 소크림도 아마 뭐 비슷하실 것 같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월급은 다 쓸 수 있는 또 투자한 돈으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정도 돈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게 저도 처음에 1,000억만 갖고 시작했는데 말도 안 돼 샀겠어요 이게 1,000억만 갖고 시작하고 1년에 2,400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 굴러가는 힘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복리로 굴러가서 복리로 굴러 이게 그냥 1, 이 복리가 4, 8, 16, 32, 64 이렇게 굴러가요. 복리가 미치는 거예요. 더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에 20%면 뭐 2억씩 늘어나고 막 30억 넘어가면 그게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나중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빨리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가 잘 어려워요. 5년 동안은 소콜린 말씀처럼 나 고3이다. 나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힘들 때 아들 셋도 키우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유. 네, 솔직히 제가 아들 키우거든요. 그냥 아파트 다 씹어 먹을 것 같아. 아들 둘 키우는 것보단 투자가 훨씬 편해요. 아들 셋이 근데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 키우는 게 못할 게 없어. 진짜 키울 때도 특수부대 갔다 온 거랑 비슷한 상황이야. 저도 비슷하게 공수부대 한 몇 번 갔다 온 거야 이거.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 그렇게 뭐 물론 근데 투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 조급하면 안 돼요. 너무 조급증을 하시면 안 돼요.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히 내가 바라는 꿈이 있고 내 바라는 욕망이 있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김 작가님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먼저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서 내가 아빠니까 해보자 힘들었을 때 견뎌내보자. 어차피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 전까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지 않겠어요? 무릎도 안 맞아요.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좋은데. 그나마 지금은 그렇지 네. 60 넘어서 임장 다니고 막 지금 저기 월부에도 그렇게 오시는 선배님도 많으세요. 회사 은퇴 앞두시고 진짜 완전 그러시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약간 기회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잘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투자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투자하는 거 사실은 20대도 똑같이 5년이 걸리는 거고요. 40대도 똑같이 5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사실 저희 방송 때 오늘 여기 부자연어 이 책 했거든요. 이 책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네. 네, 제가 이 책 읽었지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니 또 너마님 읽으신 거 받으면 또 더 그 기운을 받으실 거예요. 네, 저도. 네. 아, 책 너무 좋았어요. 네,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되게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어차피 몇 년 이 투자자라는 생활이 숙달되려면은 몇 년이 걸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공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늦었다. 뭐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담담히 하는 거가 훨씬 중요하지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고 지방에 살고 이러니까 오히려 미혼인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는 시간 나 같으면 진짜 투자에 올인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올인 못하죠. 그죠. 근데 막상 또 미혼인들은 못해요. 못하시죠. 절실함이 틀려요. 근데 저는 그만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있고 오히려 집에 살고 이런 그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러움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되게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건 너무 식상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5년? 그래봤자 뭐
지금 뭐 40대 후반이면 50대 한둘? 그래갖고 어느 정도 또 노후 준비가 끝나면 해볼만 하잖아요. 네. 5년 정도만 내가 집중을 한다 하면 앞으로 내 노후가 충분히 좀 편안해진다고 5년을 줄이실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더 몰입을 하시고 또 같이 하시잖아요. 또 지금 아내분하고 같이 하실 거니까 집에서, 더 시간 단축될 수 있어요. 집에서 애 셋 보는 것보다 쉬워요. 맞아요. 저는 그 진짜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네. 정말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면 코로나 애들 보는 것보다 네. 훨씬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조금 행복감도 있어. 약간 걸을 때 만족감도 있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아이 키, 셋 아들 셋 키우는 것보다 정말 훨씬 해볼만합니다. 저는 훨씬 행복한 길이라 생각해요. 네. 네.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네 김 작가님한테 뭐 지금 늦었다 이런 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지나고 나면 그냥 우스워요. 제가 오수를 했다 그러면서 막 위축돼서 이제 신생환영에 딱 갔더니 이렇게 더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은 거 보니까 어? 난 딱 적당히 왔는데? 이런 생각.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신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 질문 네 가지를 채우라고 해서 네. 한 건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이었었어요. 네. 이제 일단 네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이 투자 이렇게 저기 멘토님 두 분이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때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게 저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살면서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항상 힘들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되게 힘들었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한테는 적어도 좀 그렇게 그런 불편함 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뭐 저도 이제 뭐 현장 다니고 하면서 좀 뭐 좀 이렇게 좀 가끔 뭐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하고 가끔 되게 힘든 일도 겪고 할 때마다 아이들 생각하면서 네. 그래도 얘네들이 넘는 것보다 네. 내 때 넘는 게 낫지 내가 그렇죠. 그대로 가난을 물려주면 얘네가 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린 뭐 간절함, 절박함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저는 미혼일 때였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없어갖고 저는 뭐 당연히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광고 회사 다니니까 맨날 밤새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벗어나려고 그런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강력한 무기라고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잔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빠른 지름길이 있겠지라고 미술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꼭 실패하거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친구들이 결국엔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오히려 재수 삼수하면서 그림 좀 그리는 친구들이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그냥 믿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게 뭐 하루하루 그냥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을까 저기 오르는데 여기 오르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그냥 칸 채워나가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전진 무조건 임장 뭐 무조건 책 읽고 선배들 말씀 듣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였지 않나 그런 그런 식상한 얘기지만 근면성질 그게 제가 개근상은 좋은 말을 다 식상한 것 같아요. 개근상은 예 놓친 적이 없거든요. 개근상은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저 그런 강력한 무기지 않았나 근면성실함 예 그냥 무조건 아파도 나가는 거 비가 와도 나가고 태풍이 몰아쳐도 그냥 나갔어요. 그냥 다 졌죠. 그날 몸살 걸리죠. 100%죠. 그래도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태풍이 부니까는 나가지 말고 오늘 햇볕이 많이 쬐니까 더 임장을 하자. 뭐 하루키라는 작가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글을 쓴다면서요. 글이 잘 써져도 그날 할 만큼만 딱 하고 그냥 딱 쉰대요. 그래야지 다음 날
글이 안 써져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 없이 그냥 쭉 갔어요. 그게 나중에 되게 자기 자존감도 높이고 난 무조건 나간다 이런 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하신 거에서 답변 잘 받으셨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시간 정도 했나요? 한 시간 정도 조금 한 시간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되게 길게 했어요. 네.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너서투 역사 제일 길었어요. 제일 길었네요. 아니 아까 또 제가 아우 안으로제인데 그 연습할 때도 그 대목에서 계속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울컥했어요. 아이 방송 때는 안 그래졌는데 방송 때 더 제일 울컥한 것 같아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네, 이 그렇죠.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줄어들고 약간 남 자꾸 남성, 가슴도 나오죠. 맞습니다. 아 내가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살쪄서 그래요. 어 뭐야? 야 좀 저질이야.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신청 잘했다. 오길 잘했다. 아 정말 오늘 카네이션도 준비하셨어요. 네, 저기 오늘 스승의 날이 녹음 날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네. 근데 홍삼이랑 홍삼 또 음료수하고 또 카네이션은 또 각각. 하나씩에 또 저한테는 또 장미꽃 한 송이 왜 달라? 저는 왜 달라? 저는, 아~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왜 달라?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우대 네. 이렇게 또 세심하게 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또 되게 많이 용기 내주신 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또 돌아가시면 또 네. 김주부님과 네. 할 얘기가 아주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화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네,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게시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 두 멘토님의 투자 코칭 너소투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